13년 넘게 방치돼 있던 아파트를 한 시행사가 인수한 뒤에 안전하게 다시 짓고 있다면서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 관련 문건을 살펴보니 안전하다는 홍보와 달리 콘크리트 문제로 아파트 철근이 부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안 성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13년 넘게 방치됐던 폐 아파트였습니다. 뼈들 다 올라가 있었고 거의 10년 안 하고 있다가 다해서 인수 받다가 이제 일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SM그룹 계열사인 태초 ENC가 인수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보강 공사를 거쳐 정밀 안전 점검에서 5개 등급 중 두 번째인 B등급을 받고 나서야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B등급이면 당장 중대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 재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등은 야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세워져 있는 주중 골조만 그대로 보시면 되고 내 외국 다 싹 갈아엎어서. 그런데 전체 등급과는 달리 세부 항목으로 가면 다른 평가가 눈에 띕니다. JTBC가 확보한 안전진단 관련 문건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약화와 탄산화 문제로 C등급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탄산화는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해 철근에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탄산화로 인해 D등급을 받은 표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D등급은 건축물의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게 27mm면은 많이 진행된 거예요. 연수에 비해서. 건물이 노후화가 빨라지겠죠? 한 30년을 써야 되는 새 집인데 벌써 20년 된 집을 쓰게 되는 거죠. 이미 진행된 탄산화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다만 SM그룹 측은 안전점검 최종 결과는 B등급이었다면서 표면 처리를 완료해 콘크리트 안정성을 확보했고 구조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콘크리트 문제로 철근이 부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양호한 표본 위주로 검사한 결과라는 게 이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승인권자인 천안시는 이런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지만 사업을 승인했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 관련 문건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양호한 표본 위주로 반영한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와 탄산화는 C등급에서 상향될 수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천안시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종합평가나 구조 안전성 평가는 B등급을 받고 부분적으로 C등급을 받은 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탄산화에 따른 중대한 결정은 상대평가 기준이 이하고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B등급이 유지했었고요. 그리고는 문제가 없다는 홍보만 했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재착공 등으로 모두 새 출발을 하게 돼서 현재는 방치된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콘크리트 안전성 문제는 구조기술사들과 다시 보강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준공 전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한 차례 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